용산역만 갔다 나도 어디 가야 되지? 못 살아. 나는 그냥 집 하나 준다 해도 나는 못 살지.
네, 해보세요.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질감 표현을 위해서.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. 이걸 금으로 맞아요. 키치키라고 하죠. 네. 또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이런 공예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한 공예가 있어가지고 요즘은
과정이어서. 이건 비트라고 유리에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.
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재활용 유리의 그 지속성을 상징하려고 더 만들었던 작업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 쓴 유리도 한 번 더 써가지고 자연을 다시 한 번 더 살린다라는 의미로 시작했던 작업이었고요. 흰색이 좀 단단하고 철근 성질이 많은 것들이 이제 그 프린트를 많이 끼는 반면에 그 뭐지? 비싸요. 유리에서는. 레드 같은. 레드 계열이 진짜 비싸고 그래서.